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보고 이게 입이 돼버린 음식의 미친 남자 백종원입니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조사해보면 10가지를 뽑으면 그중에 꼭 상위권에 들어있는 메뉴들이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음식이 이렇게 세계 사람들한테 골고루 사랑을 받을까? 먼 옛날 중동과 유럽에 향신료를 건네준 나라. 우리에겐 미지의 장소지만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로 음식 탐험을 떠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을 손님 앞에 내놓고 사라지는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첫 경험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놀라셨죠? 이게 빠당이라는 지역에서 먹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 이름이 빠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떡벌어지게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는 음식인데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분들은 여기에서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드시고 손을 안 댄 음식은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손을 댄 것만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의 식당입니다. 이 빠당이라는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드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이 나오는 물로 손을 닦으신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산발을 좋아합니다. 산발. 이 산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란색 산발을 제가 좋아합니다. 산발. 산발은 고추를 갈아 만든 인도네시아 소스입니다. 깡꿍이라는 나물입니다. 깡꿍이라는 시금치 같은 나물. 우리 김치처럼 사랑받는 반찬입니다. 인도네시아 닭고기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닭이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이게 말린 닭인데 희한하게 맛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음식입니다. 제가 빠당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이게 릉당이라는 메뉴입니다. 참 재밌는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뭐 방송국에서 설문조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1, 2위가 모두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중에 1위라는 게 바로 이 릉당입니다. 릉당. 릉당은 소고기를 양념해 조린 음식인데요. 1위 맛이 궁금하시죠? 그 맛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정말 엄청난 종류의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정말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맛있는 음식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도심 고층 빌딩을 벗어나면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펼쳐집니다. 좁은 골목길에 정겹게 붙어있는 집들이 자카르타 사람들이 삶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골목길에도 릉당이 있습니다. 그 먼저 먹어봤던 릉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걸 해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분의 집을 찾아왔는데 막 가서 지금 여쭤보려고 만드는 것도 좀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릉당의 대가님 안녕하세요. 릉당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릉당에 8가지 향신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중세시대부터 유럽에 향신료를 건넸던 나라로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돌화에 양념 빻는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과 비슷해 정겨웠습니다.
양념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코넛 열매에서 뽑아낸 코코넛 밀크입니다. 물 대신 코코넛 밀크를 넣는 게 놀라웠는데요. 하긴 인도네시아에서는 코코넛 밀크로 밥을 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툼하게 썬 소고기를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기 넣는데 고기 넣고 나서 얼마 정도 끓여야 되나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끓여야 돼요. 다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시간을 끓여야 된다니까 이제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여기가 아까 오다 물어보니까 여기 이 동네가 진짜로 정말 이 자카르타에 사는 서민들이 사는 딱 그 전형적인 동네라고 하네요. 근데 재밌었던 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장마철이나 태풍 오고 그러면 한동안 비 피해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이런 차단막 설치하는데 여기도 이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서 보통 뭐 이 정도까지 찬다고 그래요. 든당히 뭉근하게 끓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된 건가 보네. 맛깐. 아, 예. 저 맞춰보죠. 뭐야, 술 한번 줘봐. 와, 맛있다. 이야, 2시간 동안 끓인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식당에서 바로 사 먹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보기 처음 먹어보는 거네. 음식점에서 빠당집에서 사 먹은 것보다는 단맛이 좀 약하고요. 이게 좀 깊으네. 그리고 부드러워요, 훨씬. 방금에서 그러니까 고기가 부드럽네.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왜 우리 갈비찜이 1위가 아니고 는당이 1위일까 생각해봤는데요. 우리는 물로 끓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코넛 밀크로 끓여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뭐랄까 우리처럼 강렬한 맛은 아니지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입맛은 사실은 좀 우리 갈비찜이 좀 강한 맛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서 배운 게 우리 코코넛 밀크가 없으니까 한국 가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갈비찜에다 우유를 한번 조금 섞어서 부드럽게 해볼까. 너무 맛있어요. 이날 먹은 른당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른당을 먹고 나오는 골목길 어디선가 은은한 멜로디 소리가 발길을 끌었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맛, 딸기 맛, 초콜릿 맛. 어릴 적 아이스크림 장소가 퍼주던 그 달콤함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죠. 인도네시아는 13,000개가 넘는 섬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인구의 약 80%가 이슬람을 믿고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큰 편입니다. 자카르타 시내 광장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저도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길거리 간식인 듯한데 만드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팬에 누룽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불 위에 뒤집어서 굽는데요. 뭘까요? 이게 볶음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 후라이팬을 계란이랑 볶다가 뒤집네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 오케이. 주문을 받자 지고 다니는 지게 안에서 불린 쌀을 꺼내더니 팬에 넣고 익힙니다. 즉석에서 냄비밥을 하는 거죠.
밥이 다 되자 정체물을 양념을 넣고 오리알을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오리알에 볶음밥을 쫙 펴서 누룽지처럼 만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길거리 간식이라고 합니다. 앞면도 이렇게 팬을 뒤집어서 굽습니다. 일명 직화구이죠. 마지막으로 누룽지 위에 양념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누룽지 맛은 알지만 오리알과 정체물을 양념이 들어간 거라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도 이름은 잘 모르고 지나가다 맛있을 것 같아 먹는데 뚜락떨로루? 뚜락떨로루 이게 아마 보다 보니까 이 집들이 하도 많아갖고 지금 하나 시켜본 건데 의외로 괜찮네요. 보세요. 근데 속에 뭐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게 뭐죠? 에비. 에비? 아, 이건 샤로 튀긴 거고, 이거는 소금? 나름. 브라파. 코코넛. 아, 그래. 코코넛 맛이 나는구나. 이거 맛있네요. 독특하네. 이거 한 끼 식사로 충분하겠어요, 이거. 의외의 발견입니다, 이거. 끄락 달러로? 끄락 달러로? 광장에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준비한 분량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는 식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도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볶음밥 나시고랭입니다. 프라이팬을 돌려가면서 안 떨어지게 볶는 게 아니라 이 삽으로 섞듯이 또 바닥에 있는 걸 긁어가면서 이걸 볶음밥을 만드는 게 정말 신기해 가깝습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밥을 볶을 때 일반 코팅된 후라이팬이라 하더라도 계란을 생계란 같이 뭘 볶고 있다 넣으면 다 달라붙어 밥을 못 볶아요. 사실 팬에 들러붙으면 이게 그걸 띄었을 때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누룽지처럼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자, 봐봐. 밥을 이제 서서히 넣기 시작하잖아요. 이제야 밥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에 밥을 다 넣는 게 아닙니다. 넣고 볶고 넣고 볶고를 반복하며 나중에 산더미처럼 많은 양을 볶습니다. 다음 이거 한 번 볶을 때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30인분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예 못해. 여기 밥 내가 이거 하면 다 엎질러 것 같아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조금만 좀 맞춰. 맛있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답게 인도네시아 모든 국민이 나시고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원하는 재료를 넣고 아까 볶음밥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볶습니다. 한 톨 한 톨 볶아지는 느낌이죠.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흥분해갖고 욕심이 많았고 세 가지 다 시켰습니다. 이건 깐빙, 그러니까 염소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이고요. 이건 뿌떼라고 해서 여기 분들이 많이 드시는 콩이 들어간 겁니다. 콩. 그다음에 이거는 아얌고랭, 그러니까 닭고기가 들어간 고랭. 기본은 똑같은데 이제 종류가 달라서 다 시켜봤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하셨습니다. 고깃집에서 밥 먹고 나서 밥 볶아 먹을 때 있죠? 그때 그냥 위에 거 긁어 먹는 것보다 밑에 있는 누룽지까지 긁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밑에 있는 누룽지 긁어서 섞은 볶음밥. 와, 진짜 맛있네. 저녁 장사밖에 안 한다는데 대체 얼마나 파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데 이거 손님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저녁에 하루에 몇 그릇 정도 파세요? 근데 600그릇 아니라 한국에서 하면 1000그릇도 팔리겠네. 워낙 맛있어요 진짜. 저도 볶음밥을 많이 해먹고 좋아하는데 정말 이 맛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제1위 도시 자카르타의 아침입니다. 지하철이 없는 자카르타 역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의 천국이었습니다. 저도 아침을 먹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날이 더워서 상할까 봐 그런지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볶습니다. 오늘 아침은 바나나를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름에 튀긴 바나나입니다. 거기서 특이한 튀김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좀 줘보세요. 또 다른 튀김이 또 있네. 이거 전 이건 많이 먹어봤는데 색다른 게 또 있네요. 이거 뭐예요? 땜백. 에? 땜백 오래. 땜백 오래? 예. 좀 빨아만 좀. 땜백 오래? 예. 어떻게 해요? 저 모르는 거 처음 본 건데. 땜빼구랭이면 땜빼를 튀겠다는 뜻인데요. 땜빼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오, 이거 독특하네요, 맛이. 이게 약간 은은한 메주 향이 나면서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독특합니다, 이거. 땜빼라고 그러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방금 이분이.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거.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땜빼 만드는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땜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국장과 같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까 그 먹어봤던 땜빼 고랭은 참 독특한 음식입니다. 정말 우리로 지금 매주 비슷한 건데요. 그 만드는 과정을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물어서 이 동네에 왔는데 이 동네가 땜빼 만드는 분들이 집에서 땜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청국장 만드는 동네인데요.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손을 씻고 악수를 청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지금 만드시는 거네. 콩은 이미 삶아놓은 상태였고요. 이것은 삶은 콩에 메주를 풀어넣는 과정입니다. 메주에 있는 몸에 좋은 균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주머니가 바나나 잎을 쭉 늘어놓고 계시는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삶은 콩을 계속 섞어서 메주가루가 골고루 퍼지게 한 뒤 바나나 잎에 올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나나 잎에 싸서 발효를 시킨다고 하네요. 이쑤시개로 잎을 고정시키는데요. 바나나 잎은 접시도 되고 찜기도 되고 여러모로 유용하네요. 이제 상온에서 그늘에 놔두면 땜빼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전분을 섞어서 단단한 두부처럼 만든 땜빼입니다. 썰어서 튀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맛본 땜빼 고랭이 이걸 튀긴 것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 보면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음식 있어요. 이게 된장이나 청국장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무슨 이 찌개나 뭐 조림이나 이런 조미료로 비슷하게 쓸 수도 있나요? 비사 buat sayur, bisa buat goreng, bisa macam-macam di orek, di rendang, di gulai, kecap, bisa bikin hamburger, campuran bisa macam-macam. 저 뭐야 된장이나 청국장하고 거의 용도가 비슷하네요. 단 특이한 건 우리나라 청국장이나 된장은 튀겨 먹는다는 생각 못 했는데 활용도가 대단하네요. 사장님 그거 근데 제가 한번 썰어보면 안 돼요? 나 이거 우리 이게 마치 그 저 한국의 그 고기 쓰는 슬라이스기 같아요. 수동으로 이거 저 이건 제가 잘할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깔끔하게 썰리지 않고. 옆에 찌꺼기가 밀려 나옵니다. 잘하죠? 초보치고는 잘하는 셈이죠. 보통하냐 라피. 칭찬을 해주시네요. 여기서 며칠 할까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에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음식이 있습니다. 연기 속의 음식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테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입니다. 사테는 쉽게 말하면 꼬치구이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죠. 사태는 이렇게 이게 숯인데 코코넛 숯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숯하고 다른 게 코코넛 이거 열매 안에 속을 발라내고 남은 거 갖고 만든 건데 이 코코 은은하게 이 코코넛 향이 나거든요. 코코넛 숯불이 타오르면 가진 향신료로 양념을 해서 재운 고기 꼬치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부채질에 피어오르는 사태 굽는 냄새. 그 유혹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태 굽는 솜씨가 달인의 경지입니다. 버스 대합실처럼 생긴 식당에서 손님들은 긴 의자에 앉아 접시를 손에 들고 사태 맛을 즐기는데요. 굽는 사람 솜씨에 따라 사태 맛이 다르답니다. 이 집 사태 맛의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Bikin saus kacang bisa kasih tahu enggak? Oh, itu rahasia. Oh, rahasia, bumbu rahasia. Oh, tidak boleh. Tidak boleh. Ah. Anal ya jusine. Oh, thank you. 닭고기와 염소고기 사태를 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보통 팔지 않습니다. 우선 염소고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고기에 좀 더 단맛. 이번 닭고기 사태를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사태는 훨씬 부드럽고 땅콩소스랑 닭고기 확실히 잘 어울리네. 이거 론똥이라고요. 쌀가루를 그 바나나 잎사귀에 넣고 찐 거거든요. 여기 분들이 밥이나 아니면 밥 대신에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씹는 식감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론똥의 맛은 밥과 떡의 중간적인 맛 느낌이거든요. 근데 떡인데 찰기가 전혀 없는 떡.
룬똥 말고 또 곁들이는 게 양파나 고추 같은 양념입니다. 중요한 게 고추가 중요합니다. 이게 매워. 근데 무지하게 맵습니다. 이거 오늘 땡깁니다. 이게 짜베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매운맛의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매운맛이 은근히 해서 오래 확 가는데 이거는 확 매웠다 확 가시거든요. 이렇게 입에 물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난 맛있는 음식들. 새로운 맛을 아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카르타는 아시아의 맛의 재발견이었습니다.